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어나서 처음 하는 진짜 경매 공부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경사모 경매학원 원장이신 서승관님께서 지으신 책입니다. 경매 초보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책의 주요 내용 중 유치권, 명도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이란 어떤 물건을 담보로 채권이 변제되기 전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한다. 일상생활에서도 유치권이 존재한다. 시계가 망가져서 수리점에 맡기게 되면 시계 수리점 주인은 시계에 대한 수리대금을 변제받기 전까지 이 시계를 유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유치권은 사람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의해 발생하며 그 물건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채권이 변제되기 전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채권 관계이기 때문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지만 유치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로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물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치권이 존재하는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만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유치권은 다음의 사유에 의해 소멸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첫째,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된다. 유치권은 곧 점유다. 반드시 경매 기입 등기 이전부터 점유해야지만 인정된다. 둘째, 유치권은 의무 위반 시 소멸 사유가 된다. 유치권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이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셋째, 타 담보 제공 시 소멸 사유가 된다.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에서의 유치권. 아파트, 빌라 등 내가 입찰하고 싶은 주택에 유치권 신고가 들어가 있다고 하자. 만약에 유치권 신고자가 임차인이라면 유익비나 필요비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크며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점유 요건도 법률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한다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유치권자가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이는 건설 유치권에 속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유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건설 유치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본인이 사는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인테리어 공사비를 주지 못했다고 해서 과연 유치권자에게 집을 내어줘야 할 것인가? 점유를 내어주는 경우는 99.9% 없다고 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지 못했다고 해서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빼앗을 수 없다. 이는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에 해당되고 불법적인 점유는 유치권자의 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건설 유치권자가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어떨까? 바로 소유자가 만들어 놓은 가짜 유치권이라고 할 수 있다. 경매 물건의 유치권 중 80에서 90%는 가짜라고 할 수 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유치권자가 있으면 시간을 끌기 좋고 또 낙찰자에게 합의금을 뜯어내기 가장 쉬운 수단 중 하나다. 이를 통해 주택에서 임차인이 유익비나 필요비에 관한 유치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그나마 조금 있지만 건설 유치권은 성립 자체가 어렵다고 보는 게 맞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 신축 빌라 등이 신축 건물에서는 건설 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유치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낙찰받고자 할 때 입찰자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당연히 해당 부동산을 탐문해 유치권자의 점유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유치권을 조사하다 보면 대부분은 점유 자체를 하지 않는 유치권자들이 많다. 만약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자를 만나서 어떻게 발생한 채권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등 유치권에 관한 내용을 조사해 보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누구를 만나야 할까? 유치권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채권자다. 그렇다면 채권자를 만나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유치권자들은 유치권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데 입찰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열람할 수 없다. 하지만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류 열람이 가능하다. 해당 물건이 유치권 신고가 있는데 가짜일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들이 법원에 유치권 배제 신청을 하는데 이는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훗날 소송 시 참고 자료가 될 뿐이다. 경매 신청 이후에 유치권이 들어왔다면 유치권 신청이 매각 물권 명세서 전에 이루어져야 입찰자는 매각 물권 명세서에서 유치권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매각 물권 명세서가 나오고 나서 입찰 기일 일주일 사이에 유치권 신청이 들어오고 그 유치권이 신청을 받아준다면 이 유치권에 관한 내용이 매각 물권 명세서에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유치권 신고가 들어올 경우 법원은 이 유치권 신고를 받아줄까? 받아준다. 받아준 후에 매각 기일을 연기해서 새 입찰 기일을 잡고 매각 물권 명세서에 표기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너도 나도 이 점을 악용해서 입찰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매각을 진행하고 입찰하기 전에 집행관이 나와서 이 사건에 대해 유치권 신고가 있음을 알린다. 만약 이 내용을 듣지 못하고 낙찰을 받은 후 유치권 신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해도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낙찰을 받고서 일주일 뒤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기까지 사이에 유치권 신고가 들어온다면 이럴 때에도 법원에서 유치권 신청을 받아줄까? 이 역시 받아준다. 이때 낙찰자는 매각 불허가 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6호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매각 불허가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명도 알고 보면 어렵지 않다.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을 명도라고 하는데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명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다. 심지어 명도가 싫어서 경매를 하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우선 낙찰받은 후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자. 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명도를 진행해야 되는데 명도에는 인도명령 대상과 명도 소송 대상이 있다. 인도명령 대상이란 부동산을 점유할 권한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즉, 낙찰 이후에 그 부동산에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소유자가 대표적인 인도명령 대상이며 후순위 임차인과 권한 없이 점유하는 자 역시 인도명령 대상이다. 이런 인도명령 대상자들을 인도명령 이후에도 협의가 되지 않아 나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내보낼 수 있다. 후순위 임차인과 배당을 받은 임차인의 경우 배당기일 이후로 인도명령 결정이 난다. 법법마다 차이가 있지만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라도 배당기일 이후로 인도명령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빨리 이전받고 싶다면 배당받지 못하는 부분을 강조해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배당기일 이전에 인도명령 결정이 날 수 있다. 다만 배당받은 임차인의 경우 반드시 낙찰자의 인감증명서와 인도명령 확인서가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명도 확인서 인감증명을 주는 것과 부동산 인도를 받는 것을 동시이행 조건으로 하면 될 것이다. 인도명령 송달하기. 인도명령 대상자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도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한다. 그래서 점유자들이 의도적으로 결정문을 송달받지 않기 위해 피하는 경우도 많다. 일반 송달을 두 번 실패하면 특별 송달, 야간 송달, 주간 송달, 휴일 송달을 신청해 송달할 수 있다. 그런데 특별 송달로도 송달이 안 된다면 공시 송달을 통해 송달해야 한다. 이 경우 인도명령 대상자가 해당 부동산에 점유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의 주민등록을 말소시켜야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통장이나 또는 관리실 직원의 불거주 확인서를 통해 말소시킬 수 있다. 강제집행 어떻게 이루어질까? 인도명령 대상자와 나가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의견 차이가 커서 도저히 협의할 수가 없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다. 집행관 사무소에 가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집행 비용을 예납하면 법원에서 개고, 일정한 기간 안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일을 나가게 되고 해당 점유자에게 약 15일에서 한 달 동안 자진해서 나갈 기간을 준다. 만약 이 기간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낙찰자는 집행관 사무소에 가서 추납 신청 후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집행관 사무소에서는 집행하기 전날 일정에 대한 통보를 한다. 이 강제 집행 비용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평당 7에서 8만 원 정도 소요된다. 강제 집행 시 해당 부동산에 점유자가 있다면 해당 유체동산 물품을 집 밖으로 빼내도 되지만 만약 점유자가 없는 상태에서 강제 집행을 한다면 유류창고 등에 보관해야 하며 운반비와 보관 비용을 낙찰자가 부담해야 한다. 낙찰된 부동산에 직접 보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보관명도 제도다. 보관명도를 신청하게 되면 낙찰받은 부동산의 방 중 한 곳에 물품을 전부 보관할 수 있다. 강제집행 신청 시 보관명도를 하겠다고 먼저 알려주면 된다. 이때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명도 소송 대상은 인도명령 대상과 달리 이 부동산에 점유할 권원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선순위 임차인과 유치권자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에는 인도명령 신청을 하더라도 인도명령이 기각된다.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전액 배당받은 임차인은 인도명령 대상이지만 배당기일 이후에 결정이 난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유치권이 걸린 물건들이 있습니다. 유치권이란 부동산에 대한 채권을 소유한 사람이 관련 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정당한 유치권자이고 경매 개시 시점 이전에 점유를 해서 낙찰자가 채권을 변제해야 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유치권 및 명도에 대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